안녕하세요. 리포터 감래인입니다. 계절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긴장은 하셨어요? 올해는 채소값이 금값이라 가계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거 다 잊고 서울 근교로 저와 함께 겨울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곳은 충남 영기군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단인 월산지방산업단지입니다. 월산지방산업단지는 사실상 확정된 새 수도 예정지로 충남 영기군 남면에 전월산 반대쪽을 깎아 만든 140여만 미터 제곱의 규모입니다. 환경과 함께 건강에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아무 운동이나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체력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들어오니까 기계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가마가 300짜리 유학입니다. 와. 저기 유상 가마와 수상 가마가 두 개가 딸려 있는 거죠. 저 위에서 수상 원료와 유상 원료를 밑으로 끌어당겨서 본가마에서 유화를 시킵니다. 오염된 물질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거나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이는 또는 음식이나 생활용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예, 본 제품은 그 피부 처짐이나 그 리프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안에 그 슈퍼 리프팅 폴리머를 이용해서 강력한 리프팅력과 그리고 모공 축소나 모공 수축을 위해서 녹차 추출물,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동화 추출물을 이용을 하였고. 와, 이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건 어떤 화장품인가요? 네, 성분팩인데요. 얼굴에 쏘여주는 팩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저 슈퍼 리프팅 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와, 색깔이. 네. 빨개요. 예, 이거 각종 그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저건 무슨 냉장고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뭐예요? 예, 이건 그 실험한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을 시험해 놓는 것입니다. 예, 요즘 현대 여성들이 얼굴에 생긴 주름을 제거하거나 리프팅 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것을 보고 과연 화장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본 슈퍼 리프팅 폴리머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예, 외국 제품들과 경쟁하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게 그 리프팅 팩 맞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일반 팩하고 이 리프팅 팩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리프팅 팩은 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딱 모시고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부드럽게 잘 발라지는 거. 팩을 할 땐 어떤 네.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좀 따갑고 좀 아프기도 했는데 점점 시원해지고 당겨주면서 나중에 다 하고 나서는 탱탱해지고 촉촉해지고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어요. 이곳은 미술관입니다. 다양한 미술품과 조각상이 있는데요. 다 같이 둘러볼까요? 예술관 안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예술품과 아트숍 갤러리까지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영화 사랑과 영혼의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처럼 다정하게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예 공방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다. 양평에 위치한 예술관은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느 다른 예술관이나 미술관처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정다운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은 추억과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얼굴 그림 뭐라고? 초상화. 노트르담에서 인천에서 왔어요? 네. 아, 인천에서 왔어요. 우리 친구들인가 봐.
아, 친구들끼리 여기 놀러 온 거예요? 네. 네. 전학. 전학 온 거예요? 네.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뻐요. 기뻐요? 우리 친구는? 맞아요. 맞아요? 전 저기가 저기 책을. 저기랑요. 어. 여기. 우리 그럼 우리 꼬마가 좋아하는 그림 찾아가 볼까요? 재봉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누가 알아? 이게 어디에다 쓰는 거게? 엄마 신발. 엄마 신발. 엄마 신발? 네. 이걸로 옷을 만들어요. 아, 옷 만드는 거예요? 네. 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언제? 저도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할머니 집에. 아, 할머니가 재봉틀로 옷들 만들어줬어요? 여기 미술관이 다른 곳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바탕골 미술관은요, 미술관만 있지 않고 극장, 도자기, 판화, 염색 작업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공간도 있어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 온 김에 도자기 작업도, 판화 작업도, 염색 작업도, 또 극장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에는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도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전시관 내부를 돌고 남한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천원샵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잠시 자연을 담는 것도 좋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것 또한 여행의 즐거움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이요.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재밌어요. 예전에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2007년 1월 24일 이경민. 와, 이렇게 이름도 쓸 수 있으니까 더욱더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들이에요?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 차이는 뭐가 있나요? 안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랑 차이가 있다면? 차이는 안 넣었을 적에는 좀 밋밋한 맛이 있는데 이 수제비를 넣게 되면은 구수한 맛. 그는 장어 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게 노하우죠. 아, 근데 그 맛은 뭐 맛은 잡숴봐야지. 스님들이 다 잡숴보셔야지 맛을 아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맛이 어떤가. 이 집의 음식은 전라도 붕어찜 정식, 전라도 한정식, 전라도 시래기 참 붕어찜, 두부전골, 시골 토종닭 백숙, 시골 토종닭 도리탕 등 요리가 맛이 있고 메뉴 또한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와,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예. 와, 이 요리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저희가요, 이 음식이 이 전라도 토속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토속 음식이고 여기 보시면 이 붕어가 있는데 붕어는 이 남한강에서 유일하게 나는 참붕어찜입니다. 예. 아니 이거는 여자분들에게 아주 산후조리에도 좋고 여자분들의 영양이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많이 우리 집 오셔서 참붕어 한정식을 많이 드십니다. 여자들 몸에 좋다는, 남자들 몸에 더 좋다는 장어를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양념이 진하지도 않으면서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게 굉장히 맛있는데요. 장어는요, 그 주방장님께서 그 소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소스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예, 구우면서 잘 이렇게 정성껏 이 소스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철판에 올려놓는 겁니다. 호박이랑 네, 얹어서 호박. 제가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놈들이 내 입으로 안 들어올려가지고 말을 안 듣는구나. 일단 놓고 해.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매콤한 게 단호박의 달콤함과 잡고기의 그런 뭔가 부드러움이 섞여서 굉장히 생선치고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는 잡고기는 처음 먹는 거라서 네. 굉장히 다른 물고기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잡고기를 냉동을 시키면 맛이 없습니다. 이 물이 가가지고 맛이 없는데 이건 막 배에서 잡아와가지고 싱싱한 잡고기로 이렇게 이 앞에서 나는 유기물, 무기물 농산 호박, 무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 조리면은 참 맛이 괜찮습니다. 다리로 자기 말을 말 몸통을 꼬이고 손을 버텨. 이번 주에는 충남 영기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양평까지 둘러봤는데 즐거우셨어요? 맛도 보고 풍경도 보고 정말 낭만적인 겨울 여행이었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리포터 감레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